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금부터 5월 3일 생방송으로 다크소울 3 렛츠플레이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왕 설리번을 처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장소를 언락하고서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다가 돌 골렘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었죠. 그거를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만회하러 가봅시다. 지난번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 이제 읽고 있는데 여러분과 이제 실시간 소통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게임에 워낙 이제 푹 본의 아닌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게임의 정신을 완전히 빼앗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댓글창을 항상 싸움 같은 게 끝나고 나서 보스를 잡고 나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유 있게 볼 수도 있다곤 하지만은 뭔가 딱 작업에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뺐다가 정신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딱 그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뭔가 딱 그 아이고 아직 목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고요. 한 흐름이 딱 깨지고 나서 이제 항상 그 정신을 제가 재충전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남겨주시는 댓글들 읽으면서 이제 또 소통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보려고 할 겁니다. 밑에 있었던 인간들은 다 처리했는데 위에 있는 마법사들은 여전히 저를 귀찮게 하죠. 쟤네부터 처리한 다음에 돌골렘 잡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횃불 여기 있고 지난주 생방송 이후로 제가 다크소울 1 그 스토리를 좀 더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와우 너무 정신이 진짜 다크소울에 안 맞춰져 있다. 공격 흐름이랑 타이밍도 잘 못 잡겠고 스태미나도 지금 와! 다행히 저 기적은 체력을 깎지 않으니까 잠시만 내 헤드셋 소리가 좀 큰 거긴 한데 게임 소리도 왠지 커진 듯한 혹시라도 마이크 소리랑 게임 소리의 비율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아놀란도랑 그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이 아니죠. 태양의 왕. 그거 본 지도 또 며칠 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스태미나를 다 쓰면 얘네 못 잡았나, 양손도? 뭔가 이상한데? 충전 공격을 좀 했었나, 항상? 왜 안 굴렀어, 바로? 와우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심하게 지금 감이 떨어졌네. 운도 떨어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어쨌거나 그 태양의 왕 불의 힘을 갖고 있는 녀석, 그 녀석의 맏아들이 제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태양의 기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름들을 제가 기억하지 못할 거면 언급을 할 가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러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이런 거리감도 이 녀석 상대하면서 좀 감각을 키워보죠.
지난번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을 뻗어가지고 저를 막 잡으려고 할 거라는 걸 봤으니까 저거 한번 잘못 맞으면 죽는다는 거 잘 알고. 오, 엄청 오래가네. 오케이, 이거 문제인데 지금 죽일 수, 바로 뒤에 있어도 잡을 수는 없겠지 뒤에. 네, 앞에 있어야지 잡으려고 하는 거 같고. 얘가 아니었나? 한 명 더 있었죠. 얘였나? 이렇게 스태미나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저거 다 쓰고 나면 애가 지치는 거 알고 있고 뒤로 가서 잡을 수 없게 한 다음에. 오케이. 시체가 하나 있었네요. 잠불. 내가 지난번에 여기다 탐험을 했었고. 아니네. 태양의 왕의 가족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루어를 설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느새 머릿속에 다 날아가 버린 걸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반지가, 와우, 반지 하나 아예 안 끼고 있네. 첫 타가 이제 좀 강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저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나?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그냥 떨어지는 낭떨어지죠. 그리고 얘 대공 발사하는 녀석 아놀란도의 녀석들 흑기사. 이렇게 여기가 잠깐 들렀다가 그냥 아니 잠시만 여기 얘 여기로 올라온 기억이 있는데 왜지? 뭐지?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냥 돌아갔던 걸로 기억해요. 끝낼 때라서 골렘 잡고 가자고 했었죠. 오, 쐐기석 핀을. 무기, 좀 더 무기의 특성 변질 강화 쪽으로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는 강화석들의 양도 많겠다. 지금 여기로 바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떨어진 다음 올라가거나 근데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쪽으로 가죠. 이게 두 마리 조심 지그재그 지그재그 약진 앞으로. 쉬, 뜨아, 노. 오케이. 우와. 오케이, 저쪽에도 한, 오케이 저쪽부터 저쪽부터 가셔. 예, 이 옆에서 계속 쏠 수 있는 뒤통수에서 화살 계속 날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와, 벌써부터 다크소울 식은땀 나게 만드네. 오, 나이스. 이쯤 되면 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려나? 칼은 업그레이드 안 돼도 활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오, 나이스. 오케이. 여기선 방패가 좀 좋다. 어? 좋지 않아. 아니, 네가 좋지 않지. 헤이. 후. 살아나. 오케이. 물론 아이템을 못 먹는 건 정말 아쉽죠. 얘네들 딱 보면은 아이템 이제 소수 몬스터의 숫자가 적을수록 특수한 아이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 전기를 막 쓰네. 에헤헤이. 됐어. 무죠. 왓? 여기서 얍. 첫 번째 오늘의 사망. 저렇게 가는 게 정답이죠? 아, 잠시만.
오늘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다 보니까 데스크 카운터 문서 파일을 펼쳐놓질 않았네요. 사실 오늘 방송 시작을 하기 전에 뭐지? 그냥 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오케이, 지금 194번, 194번 사망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200번 죽기 전에 끝내자. 그러니까 방송을 끝내기 전까지 200번을 넘기지 말자. 이것을 이제 뭘까 보조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하자. 예,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의 첫 번째 사망을 보니까 부질없는 희망입니다. 아, 얘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가죠. 그냥 쭉 달려가면 못 맞추지. 이거 왼쪽에 보이나? 안 봤네. 아, 예, 네피테아님, 감사합니다. 희생의 반지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끼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안 꼈는데. 예, 소울부터, 소울, 내 2만 소울, 레벨 1업은 할수 있는, 아마도, 지금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방패. 조용히 가면은, 잘하는 뒤통수. 컴온. 체력이 다는 것도 좀 심하다. 방어력이 지금 너무 형편없나? 장비 좀 바꿀까? 오케이, 두번 맞으면 깨지는구나. 오우씨. 노, 내 소울. 겁쟁이처럼 달아나. 오케이, 다음번엔 유인을 해가지고, 아, 유인 안 당하네. 방패로 막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두발 동시에. 그게 먼저 불러. 아, 이렇게 해서 다크 소울 3 생방송을 마치. 200번 사망이라. 오케이. 소극적으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애초부터 저와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감각도 너무 무뎌진 상황이니까 뭔가 진행을 할 거라면은 예, 죽을 뚱 말뚱으로 그냥 싸우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처리하는 거는 발차기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저 동상들 저렇게 있는 그 뭐라 해야 돼요? 네, 동상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원래 왕관을 씌우고 있진 않은 그러니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수녀, 예, 수녀 복장 막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에서는 왕관을 씌우고 있는 게 달라진 것 같네요. 뭐 이런 차이는 항상. 예, 저희 형편없는 기억력에 의지를 해서 해야 되는 말이라서 죽어. 오케이, 내가 죽는다. 일단 궁 범위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대검들이 정말 그립네요. 뭐 바꿀 마음은 없지만은 그립습니다. 한대 맞으면 애들이 돌골렘 정도의 대형 몬스터가 아니라면은 절대로 흔들리는데 애들이. 스태미가 다는 양을 보면은 방패로 막기가 지형을 잘 이용해야 돼요. 왼쪽,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 플레이에서는 모든 다크소울 플레이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낸 지역이 아닌 이상은 무시하고 달려가는 거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애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 쐈어. 참나. 오케이, 지금은 다른 것 좀 생각. 오케이, 에스트병의 보. 예, 이건 저에게 도움이 안 돼요. 페리? 페리. 페리가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한 번도 저 반지가 효과를 주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지만, 좁은 구역에서 싸울 때는 등 뒤에서 무적 지르기 또는 패리로 한 방에 무력화 시키기인데, 문제는 무기들이 이 벽들을 통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정면 대결을 할 때 딱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싸우다가 죽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제 기대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방송 딱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죽지만 않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지금 무시를 할 걸. 아, 네. 올라가면 바로 이제는 보고 나서 뭐 하겠죠. 오케이. 다 좀 애들이. 떨어져! 아이고. Oh my god. What? What? 두 명 다, 한 명이라도 싸움을 시작하면은 세 명 다 발동이 되네요. 한 명이라도 싸우면은. 예, 뒤통수 노리기에는 그 거리가 절대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강공격으로 일정 이상 거리 일단 가서 애들이 그 대기 상태로 전환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강공격으로 먼저 때려가지고 무너뜨리고 자세, 그 다음 발차 죽이려고 하는 게 낫겠어요. 발차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직하게 발동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저 지역까지 애매한 구역에서 지금 계속 죽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애매한 구역. 역시 기대치를 한층 낮추어가지고 저 구역을 200 데스 도달하기 전에 돌파하려고 합시다. 저 3명 있는 구역을 방송 끝내기 전까지 해서 이제 한 구역으로 떨어졌어요. 조용히 가면 그냥 애초부터 발동이 안 되나? 저 녀석은 항상 보고 있는데. 소리 듣고 나서 한 발 쏘고 저 밑으로 빨리 그냥 떨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네요. What the freaking hell? 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냥 쭉 누르고 있고 강공격 충전한 다음 다시 강공격 눌렀더니 아, 너무 정신적 타격감이 큰 구역부터 지난번에 그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Alt-Tab 타이밍을 잘못 오케이 다행이다 회복됐네.
이 녀석 한, 아, 거리를 충분히 벌리면은 자동으로 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 한대 가볍게 때린 다음 빨리 올라가서 차라리 그 근접전 2대 1로라도 싸우려고 하는 게 별로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씨, 발차기. 체력은 많이 깎아놨고. 여기 맞는데, 오케이, 맞아서 안 맞았다. 굴러! 아,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 세 번째 때리는 게 아니라 굴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때문에 진행한 정도와 플레이 시간이 안 맞는 거겠죠. 잔불이 한 10개를 넘기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체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할까? 한대 맞을 때마다 체력 다는 정도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방어하는 정도 올라가는 방어력으로는 한대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상황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고 첫 타가 덜 맞으려고 맞게 할까? 일단 궁이 다른 녀석들이 끼어들 수 있는 각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패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그 뒤쪽 면에서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유인되지 않는 게 제일. 딱 여기뿐인 거죠, 여기. 여기가 안전한 각도. 참. 어, 씨. 오케이. 안전된 구역에서. 그냥 패리. 오. 워! 실수! 버튼, 예. 버튼도 이제 막 잘못 누르고 있고. 떨어져라, 그냥! 에이. 오케이. 후. 떨어뜨리고 싶진 않은데. 아, 저 타이밍 못 잡네. 지금? 오케이. 그게 아니지. 어떻게 썰리번과 똑같지? 3대 맞으면 죽는 것 같아. 기사 형태의 몬스터들 싸우면 싸울수록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가면 갈수록 짧은 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대형 몬스터들은 이제 단순한 패턴에 쉽게 익힐 수 있는 움직임으로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좀더 오래 걸리지만 싸울 수 있고, 기사 형태 애들은 공격하는 형태들은 좀 다양하더라도 체력은 낮아가지고 한두 대 먼저 딱 때리면은 이긴다로 갈수 있으면 되는데, 제 무기가 지금 그냥 공격력이 안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건가?
다크소울이 그냥 처음에 들고 있는 몽둥이로 여기까지 올수 있을 거라고, 올수 있는 철학으로 개발됐을 거라고 의심을 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근거도 없고. 차라리 저쪽으로 빨리 그냥 달려 들어 올라간 다음에 기둥들, 저쪽이 좀더 여유 공간이 큰거 같으니까 쟤부터 잡는 게 나을려. 이번에 죽고 나면은 예, 아예 전략을 바꿔보죠. 아, 왜저 발차기 안 들어가냐. 오케이, 애가 거리를 충분히 벌리고 나면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두대 때리면 흔들린다는 걸 지금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1타가 맞고 나면은 녀석이 뭘 하든 간에 제가 두 번째 타격을 하려고 하는 게 많으니까, 얍!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컴온, 빨리 마시고 나서 바로 구르면은. 쉣! 안 하는 것 같더니만! 타이밍이 지겨워. 스태미나. 오케이. 왜안 맞았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서 지금 싸움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상한 느낌이에요 지금. 방금 전 거는 온통 운이었으니 얘는 잘하면 뒤통수 하겠다. 타이밍 잘. 와우, 굴루. 아, 컴온. 오케이, 뒤. 오케이. 마시자. 구르면서 무적 상태가 되는 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간과하고 있었네요. 잘 구르기만 하면 다 피할 수는 있으니까. 문제는 2대1 협동이 되는 거였죠 사실. 오씨. 쉣. 각도가. 이렇게 저걸로 안 깨지네 자세가. 하시는 게 나았을지도. 죽어. 오케이.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냥 정신력이 쇠약해졌어요. 싸움 하나하나가 그냥 보스 싸움 하는 것 같으니. 다크소울 1을 했을 때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때가 이제 몬스터 한명한 명이 보스라는 생각으로 그 긴장감이 들게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할 때, 할 때만 해도 보스들조차도 그냥 뭐랄까요, 그러려니 생각을,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쵸? 자신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동방인의 재. 오케이. 딱 201 때부터냐 데스 카운터가. 200 넘기기 전에 조금 돌아오지 감각. 방금 전에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빠르게 발동되는 그 아이템 이름들이 뭐였더라? 아, 에스티벨 하나야. 약포. 약포들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한 번도 제가 직접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 연계기를 그냥 계속 발동시키고 있는 도중에 이걸 먹을 수 있나? 오케이, 이 정도 타이밍이구나. 그렇군. 준비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면 뭔가 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뒤통수를 노릴 내가. 오케이. 오 쉣. 빨리 정신 차리네. 그 패턴 말. 아이, 컴온. 벽 진짜. 계속해서 조그만 틈새가 안 만들어져서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게 무효화되고 있네요.
봤는데요. 아이씨, 불러야지. 그리고 양 물량 마시려고 한 거 어차피 못 마실 타이밍이었는데 그 변경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던 그때가 필요했던 건데, 처음에 닥솔3 들어갈 때처럼 어쩌면 그런 시작을 갖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실제 결과물과는 별개로 정신적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쉽다라는 생각으로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닥솔 그 정신 세계에 제 정신을 일치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현실 세계로 아니한 세계로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솔직히 기둥 자, 니 녀석 오케이 한번 전술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죠. 자, 이 정도 쟤는 오케이 여기 딱 붙어있으면 안 되네. 하나 둘 셋. 갓, 발차기 어떻게든 들어갈 거고 좀 더 가까이 붙었더니만 안 죽었어. 근데 이거 밑에서 아래로 막 아래에서 위로 화살 막 쏴야 되는 거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 왜 안 됐니? 왓? 너 발차기 의미가 없구나. 방패 깨기는 될진 몰라도 그걸 제외 하나 둘 셋 그걸 제외하고는 애가 안 흔들리네요. 발차기를 발차기에 강공격 두 번 최대 충전 플러스 약공격 두 번이면 애가 죽네요. 어? 얘 한 명 있지. 깜빡했다. 근데 가까이 하나 어? 한 얘네 안 흔들리니까 의미 없어. 어맨이 일반 몬스터들인데 얘네들 상대로도 한 점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게 지금 좀 어렵게 만드네요. 정신 안 죽었네. 오케이, 얘네 패턴 이제 익숙해진다. 아, 물론 지형을 이용하는 것 이용 지형이 얘네들 편에 섰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걸 제외하고. 아, 소울 엄청 많이 주네. 그리고 네, 그냥 걸어가는 걸로는 안 먹혀 들어가네요. 오케이. What the? 심장이 버티질 못해요. 저 개 사다리인가? 아니 사다리 엘리베이터? 오케이 피가 너무 많아. 피가 너무 많아. 일단 바깥부터 정리를 하자.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지름길이 있다고? 어, 창이네. 다음에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약정의 증표. 이거 뭐였지? 그 나무 보스 잡았던 데 바치는 거죠.
아까 전에 잠겨있던 문을 열... 오케이, 어딘지 알겠다. 지름길이 뭔 얘긴지. 아까 전에 떨어졌던 녀석이 쏴대는 것 같고요. 여기 딱 화투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 아이템인데 오케이 용사냥 업 실수 용사냥꾼의 아이템 지금 상황에서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저주가 걸릴 것 같아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감각이 좀 살아 난 것 같아요. 이제는 고생을 좀 했지만은 조금 했지만 신들의 시대 용사냥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대구 예전에 있었던 이 아이템의 설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격 시에 지면에 앵커를 벗고 관통 사격 사전 사선상의 적 전부를 관통하며 데미지를 입힌다. 오케이. 아, 이거 떨어지고 나면 제자리구나. 감사합니다. 뭐? 아, 그냥 남겨놓은 애구나. 오케이. 아이템 없고. 지름길로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다. 애들 상대하지 않고 가다 보면 그냥 한두 대 맞을 거고 그 위험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애들 처리했으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쪽 길로. 아이템 있나 여기? 아니지. 요건 뭐 어디지? 떨어진 애가 저걸 것 같고 저 밑으로 있나? 아 좀 화살 와 이러고 떨어져 죽는다 이러고 떨어져 죽는다 진짜 아이템 없으니까 무시하자 그러면 아까 핏자국이 넘쳐나던 곳으로 가야죠 Yes, yeah. 얘가 여기가 실제로 그 방인가 아니면은 구조가 이랬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봤다고 했던 그 다크 소울 1 설정 영상 배경 설정 영상에서 이게 얘가 지금 태양의 왕이죠. 태양 정확히 태양의 왕이라고 불렸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 로드릭? No, 로드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로드릭의 맏 아들 이제 추방을 당해 버렸고 그 다음에 딸 그 뭐지 옆으로 기대에 있었던 그 대형 여왕 거인 여기서는 이제 사진을 하나 초상화를 볼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누구였더라 시스의 딸인지 아닌지 모를 그 그림 속의 초상화의 세계 그림 속 세계에서 또 추방당해 있었던 걔가 이제 또 딸이고 마지막에 아들 한 명 더 있는데 걔는 반지를 하나 끼고서 여기 앞 이것과 똑같은 동상 있는 곳에 앞으로 오면은 열려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아놀란도에 있는 여기가 아놀란도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 똑같은 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레버? 대학만세 다 똑같은 What?
아놀란도에 똑같은 거 있죠. 물론 똑같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장치가 있었죠. 이거 이름이 바뀐 것일 뿐인가? 예, 지금 잠시만. 이렇게 해서 그냥 황금색 도시의 형태... 저러한 발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직접 안 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죠. 구조물들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약간 아놀란도는 아닌데, 똑같은 장치가 있고. 레버들의 생김새가 다 똑같다는 게, 예, 모두들 동일한 곳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예, 택배로 받은 것 같아요. 장치가 항상 똑같, 생김새가 저러니까. 네, 이거 당기면은 딴 데로 가고, 일단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봅시다. 떨어져 죽는 곳. 여기 이름이 이루실이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템 설명 보자. 다 알 수 있는 길들이 있죠. 예, 이루실. 아놀란도 이루실. 이름, 그러니까 수많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들이 달라지는 상황들을 닥솔2에서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근데 아놀란도가 이루실로 변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각변동 같은 걸로 산이 솟아오르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다크소울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잠시만, 이거 형태도 똑같은데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저 위에 다크소울 1에서 두 명의 보스 2인조를 상대해야 됐죠. 덩치 큰 녀석, 그 다음에 용기사 누군가, 다크소울2에서 불의 탑에 있었던 그 수호자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엮여있는데, 이거 참. 이 장치를 어떻게 돌리면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지? 열려있는 길인데. 허공에다가 메시지를 남긴다는 건 저쪽에 발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아놀란도, 뭐 저렇게, 저는 그냥 제 입에 편한 발음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놀란도. 아놀란도라고 여기가? 그리고 본래 장소로 돌아가서, 원래 딱 경계선 왔다 갔다 하면은 띵띵 하면서 지명이 계속 떠야 되는데 왜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뜨고 있지? 뭐야 이거? 지금 호기심을 충족하지 않으면 못하면은 더 잠시만, 어느 쪽에서 당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2단계 변신을 하는 장치인지 3단계 변신을 하는 장치인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2단계 변신이네요. 자, 투명한 길이 있는 건가? 잠시만요. 투명한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색석, 칠색석 어디 있니? 솔직히 화투불을 바로 앞에 두고서 지금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아하. 오케이. What? 잠시만. 이거 에 오류야 아니면, 잠시만. 그렇구나. 오케이.
문제는 칠색 속 어디서 꺾어야 돼? 저 메시지가 꺾어야 되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크소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앞에 떡하니 이제는 옆으로 가야 되는 길을 만드는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식으로는 뒤통수를 때리지 않으니까요. 저기까지 간 다음에 옆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바로 화투불이 있네. 저 화투불이 훨씬 편하고 여기는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저것부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저 화투불 먼저 갔다가는 얼마나 생고생해야 여기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정말 번거로운 절차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 먼저 올라가서 불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하죠. 어디를 봐도 저쪽에 길이 생겨날 만한 장치는 엿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건데, 뭐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도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어요. 호평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지금 호평 많은 메시지가 안뜬 건지, 저런 경우에는 다들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케이. 쉬고 갈까? 에스트병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싸워야 되는 녀석 사이에 없고. 오케이, 메시지가 좀더 많이 생겨났네. 아, 보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시계 여기 위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방금 전 싸운 곳에서 쇠기석이랑 소울 많이 모을 수 있겠어요. 2만 소울 있으니까 돌아간 다음에 쓰고 나서 올걸 그랬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크 소울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고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레벨을 2업할 수 있는 소울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냥 돌아가는 게 비효율적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생겨난 자신감인데 물론 오늘만큼이나 그게 잘못된 얘기도 없지만 오케이 이제는 내가 너를 죽였을 텐데 너는 저의 다크소울에서는 죽였었죠. 제가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면은 시스의 딸, 그리고 태양의 왕의 딸. 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물론 생김새는 좀 생김새를 보여주긴 했었나? 뭔가 망토를 두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Name thyself, stranger. 목소리. I am Yoshka, 오케이, 완전. captain of the Dark Moon Knights. What beckoned thee to such a place?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야?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If thou'st come stumbling here in error, I bid thee leave anon. This tower is a prison. Thy presence shall invoke the ire of the tyrant Sullivan. Though 'twas a rare delight to converse with another. My thanks, strange visitor. May the dark moon watch over thee. 요르시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름 다 머릿속에 혼돈이다 보니까 다크소울 캐릭터들의 이름은. 근데 그러니까 다크소울 1에 그림 속 세계에 갇혀 있었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름이 뭔지 또 기억이 안 나지만 죄송한 이 캐릭터가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하고 있는 이름은 직책도 뭔가 이상하고. 근데 꼬리를 갖고 있어요. 분위기도 비슷해요. 물론 사람의 팔을 털 복숭이였어요. 예전에는 그 그림 속 세계에 갇혀 있었던 애는 그 녀석의 딸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죽인 다음에는 스토리 관련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이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저희가 습득하려고 하진 않죠. 보통은 제가 안 하죠. 예, 여기서 이제 쭉쭉 떨어질 수 있는데 화툭불도 있겠다. 그냥 갑시다. 설리번 이제 죽었는데 뭐 지키고 있대. 포르의 탑이라고 얘기했어요. 포르의 탑. 숨소리 들리네 여기서. 이거 못 보고 떨어질 뻔했다. 회화 수호자의 꽃. Yes, 회화 그림. 얘네 흰색 그 수도승은 아니지만은 흰색 뭐랄까요? 그냥 복장 끼고 있는 애들. 걔네 아이템이 무기도 그 무기인 것 같고 2단의 전승의 그 모습이 이야기되는 회화 수호자들의 무기. 칼끝이 평평한 독특한 형상을 가졌다. 아, 물론 지금 이미지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아이템 이름이 그거였어요. 회화 수호자들. 그 적들 자체가 이제 흰색 복장만 찾을 수 있다면은 뭔가 비단으로 만든 듯한 그런 흰색 복장. Yes, yes, yes. 연결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제가 너무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요로시카가 원래 그림 속 갇혀있던 그녀의 이름인가? 이름이 그런 네 글자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템 하나 지금 내가 반 떨어지면서 아닌가? 잘못 봤냐? 회화의 사자들의 복장. 희미한 백색의 매끄러운 두건. 마법에 강하다. 허리가 굽은 전승의 이야기 있구는 말한다. 세계 어디에도 발을 들일 곳이 없는 이단자만이 그저 차디찬 회화 속으로 인도되는 것이라고. 여기도 그림 속 세계가 있을까요? 희미한 백색의 매끄러운 긴 상의 마법에 강하다. 다크소울 세계 전체, 최소한 1과 2에 걸쳐서 연결되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템은 하벨 세트밖에 없던 걸로 기억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비스무리한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3에서 1 때 아이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거 그대로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뭐지 황금 그 국가 고대의 마법 황금 그 입혔던 마누스한테 망해버렸던 애들 걔네들도 나오긴 했으니까 아직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다크솔 1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순 없지만 옵스 간혹 가다가는 4개의 아이템 세트 아이템 중에서 하나만 딱 다른 설명들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똑같은 것 같아도 다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그래요. 왜 그리고 여기 죽어있지? 갇혀버린 건가? 설리번이 회화 속에 갇혀있었던 그녀를 구출을 하고 이제 그쪽을 수호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 그녀를 포로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는 처단을 한 건가? 여기에 갇히게 만든 건가? 그리고 나서 뭐 다크소울 얘기를 정말 쉽게 푼다면은 설리번과 그녀가 그 이름 기억 안 나는 그 용의 자식이 또 자식을 만들었더니 그러면은 뭔가 아버지가 설리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엮일 거라면 참주 설리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혈통이 이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설리번이 구출했다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옵! 실수! 오 마이 갓 옵스
제발 아이템 좀 먹자. 제대로. 오케이,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강 골짜기에 이르시. 여기가 그녀의 무덤? 뭔가 상징을 좀 머릿속에 소설을 쓰고 있는데 다크소울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그래야 되죠. 저런 걸로는 지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좀 더 잡아낼 만한 게 있을까 했는데 저 동상들은 너무 평이해가지고 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지금까지 지나치면서 마주쳤던 그 뭐랄까요 그 수녀들 그게 여기에 화투불이 왜 있을까? NPC 한 명과 대화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어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건데 무슨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지. 법왕의 소울을 갖고 있어야 됐나? 내가 아이템을 전환시키니까 얘기가 더 안 이어지나? 아니면 숨겨진 어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 아니면 이걸 깨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옆에 눈물 필요하다. 이제 쉬는 시간 가질 때가 오고 있는데 와, 용기사의 후예들이니까 하지만 일단 공격 사고 활동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언제까지 쫓아오나? 어느 순간에 뒤로 가겠지. 어느 순간에는 뒤로 가겠지. 오케이. 아, 깜빡했다. 후, 저거 회전시킨 거 깜빡했네요. 아, 이 설명 지금 제대로 읽고 오케이. 왠지 로딩이 엄청 느리다. 카사스의 패왕 윈일의 원일의 왕관. 이 일찍 여러 왕들아. 그리고 저 오케이 여기 있구나. 요 문을 열고는 싶으니까요. 상대하고 나서 끝내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기 전에. 아, come on, 한 대만 더. 오케이, thank you. Yes, 이제 너무 끝났어. 하나. 와, 360대 되죠. 오, 흔들리는 게 너무 적어서. 아이템 드랍이 아 그러니까 보스방이라면은 이 소울 얘네 매번 또 올 때마다 상대해야 되고 아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서 예, 매번 깔끔하게 죽일 자신은 없기 때문에 돌아갑시다. 오늘 뭐라고 했어? 방금 선왕 what? 아이템 설명이? 로스릭의 왕 잠시만 로스릭의 왕비가 축복해. 그녀는 성왕 올슨 아내이며 풍요. 오케이 지금 로스릭은 좀 로드릭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로드릭. 근데 로스릭 왕국인지 그 마을 성 그쪽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파헤친 게 없죠. 여전히 저주가 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지금 1업하면 끝이지. 공격력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도무기들로 완전히 가고 있으니까요. 공격력이 많이 오르는 이제 기량 쪽을 근력보다 높일 때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저 스태미나 여전히 2이지. 2 오르고 있지. Farewell.
question one.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 방도 굉장히 많이 더워졌으니까 오류가 나질 않길 바라면서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은 젤을 그 상점에 갖다 바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겠어요.